정광훈 씨와 그의 추종자들로 인해 코로나 확산이라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연일 전 씨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보도하고 있죠. 많은 교회와 교계는 정광훈 씨와 선긋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 교단은 정광훈 씨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긋기 대응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수준 낮은 대응일 뿐이죠. 정광훈 씨는 교계의 동조하는 세력과 그를 방관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광훈 씨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정광훈 씨의 추종자들의 심리를 통해 그들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광훈 씨는 1983년 전도사 시절 사랑제일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998년 세운 청교도 영성훈련원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광훈 씨를 본격적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게 했던 여신도의 속옷 발언은 2005년이었죠. 문제는 정광훈 씨의 막말과 신학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 씨의 집회 광고는 교계 신문에 자주 노출되었고 많은 교회가 그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전 씨는 2005년경 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집회에 매번 2,000명에서 3,000명의 목회자들이 모이고 많을 때는 1만 명이 넘게 모인 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전 씨의 막말과 문제 있는 신학적으로 짬뽕된 이런 집회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석했다는 뜻입니다. 정광훈 씨는 교계의 소위 주요 인사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함께하며 자신의 세를 키워 나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1998년에 통일선교대학을 만들었는데 정광훈 씨가 이사장에 이때 취임을 했죠. 전 씨는 이 취임식에서 현재 한국의 운전대는 친북주의자와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잡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이놈 저놈 하는 등의 막말을 하기도 했죠. 한기총에서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WCC에 반대하는 것에 정광훈 씨를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광훈은 2014년 예장 대신 교단의 총회장이 오르고 2019년 2월에는 한기총 대표회장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같은 해인 8월에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 예배 방해 행위, 이단 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등 11가지 항목을 근거로 면직 제명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장 대신 복원 총회를 독자적으로 세워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광훈 씨의 정치적 행보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씨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총선이 있을 때마다 정당 창당에 관여하면서 핵심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총 5차례 창당을 해왔는데요. 한국기독당, 기독사랑실천당, 기독자유민주당, 기독자유당, 기독자유통일당 순입니다. 이런 행보는 황교안, 김무성, 김문수, 김진태 등 굵직한 정치인과의 잦은 접촉을 낳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결국 정광훈은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전 씨의 집회에 참석해 환호하며 정치적 신념이 종교화돼버린 추종자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이유로 그의 문제는 뒤로 한 채 손을 잡은 대형교회 목회자들, 표의 눈이 멀어 분별력을 상실한 채 그와 함께한 정치인들, 누군가는 동조하고 누군가는 방관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정광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